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라푼젤 미미 프린세스 색칠 공부 준비해봤어요. 사실 오늘 플라워링 아트 물감 색칠놀이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급 접고 서둘러서 미미를 준비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잉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봤으니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푼젤 프린세스 미미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갈까? 오래간만에 다른 그림 찾기가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요. 세 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는데 나머지 두 개는 잘 안 보여서 조금 헤맸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찾지 않았나 싶네요. 첫 번째 색칠은 보슬보슬 비가 오는 날에도 예쁜 옷과 장화로 상큼하게 인데요. 제가 댓글을 보고 있다 보니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님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요청을 해주셔서 도저히 안 해볼 수가 없어서 댓글을 따라서 색칠해봤는데요. 원피스는 민트색으로 칠해달라고 하셨는데 머리를 파랑색으로 칠했는데 점퍼까지 파랑색으로 칠하기에는 색이 많이 겹칠 것 같아서 점퍼를 민트색으로, 원피스를 파랑색으로 칠해봤어요. 두 번째 색칠은 긴 머리가 매력적인 라푼젤 미미. 이번 색칠북은 라푼젤 미미 프린세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푼젤과 똑 닮은 미미가 예시로 있었는데요. 라푼젤 말고도 드레스를 입고 있는 미미가 굉장히 많았고 뒷페이지에는 백설공주로 보이는 미미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전체적으로 샤방샤방한 공주풍 예시들이 많아서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뒤에 나오는 빨간 망토를 입고 있는 미미가 너무 예뻐서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엔 백설공주 미미인데요.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해야 하나? 보통 백설공주는 어깨에 빨강색이 들어가는데 이번 예시는 빨간색이 아니라 하늘색이 들어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더 백설공주처럼 보이라고 저는 빨강색으로 칠해봤습니다. 잘했죠? 네 번째 색칠은 안녕 난 꽃을 사랑하는 꽃의 요정 미미야 라는데요. 꽃의 요정이라곤 하지만 저는 왠지 팅커벨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번 색칠은 연두색 빛이 돌고 있어서 저도 노란색을 먼저 칠하고 그 위에 연두색을 한 번 더 입혀봤습니다. 오늘 색칠북 예시 정말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너무 많이 하면 손이 아파서 패스 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일상복 느낌의 미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절대 제가 색칠을 안 해서 하는 말이 아닌데 왜 뭔가 찔리는 거죠? 다섯 번째는 거울 앞에 내 모습은 너무 예뻐라며 거울을 보고 있는 미미입니다. 이번에는 요즘 안녕자두야 버전으로 색칠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검은색 머리를 한번 칠해봤는데 뭔가 자두 느낌을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옷은 제 마음대로 칠해봤어요.
미안해요. 드레스는 어떤 색 할까 고민하다가 시상식 보면 검은색 드레스가 많길래 검은색으로 칠하고 가운데만 빨간색으로 포인트 줬어요. 여섯 번째는 예쁜 새들도 미미공주의 친구예요 인데요 오늘 좀 핑크핑크한 예시들을 안 해본 것 같아서 도전 해봤는데 이 예시는 진짜 카메라가 살린 것 같아요. 색칠하면서 아 이거 너무 별론데 아 삭제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 오 예시랑은 다른 느낌의 핑크지만 편집하면서 보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요? 일곱 번째 색칠은 이 색칠북을 살 수밖에 없었던 빨간 모자 아가씨 미미예요. 제가 어렸을 때 빨간 망토 차차라는 만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런지 이 예시를 보는 순간 오! 이건 사야 돼! 했는데요. 저는 자두하면 검정 머리에 빨간 옷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의 머리색을 검정색으로 바꿔봤는데 아마 자두는 다른 예시를 해도 이런 느낌 정도만 날 것 같아서 바꿔서 색칠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는 이 예시를 해보려고 했는데 뒷장에 라푼젤 미미의 얼굴이 크게 나와서 오래간만에 화장 좀 해볼까? 하고서는 마지막 페이지를 색칠했는데요. 미미는 눈이 동글동글한 눈이라 화장할 부분이 많진 않길래 그냥 소피 루비의 소피 버전으로 색칠해봤어요. 일명 소푼젤? 확실히 미미의 눈이 더 커져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라푼젤 미미 프린세스 색칠 공부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지도 않게 플라워링 아트 물감 색칠북이 망해서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더 많이 색칠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열심히 색칠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